자,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대부분의 물질은 고액기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로 존재한다. 물질의 상태에 따른 특징. 고체는 일정하고 액체는 일정하지 않아요. 기체도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이런 거 기억나지? 그지? 부피는 고체는 일정하고 액체도 일정한데 기체는 부피가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어이씨. 성질 단단하고 흐르는 성질이 둘다 있어요. 액체, 기체는. 뭐 이건 너무 쉽죠.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금속이에요. 그쵸? 좀더 쉬워요. 물질의 상태랑 분자 배열 볼게요. 자,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죠. 고체보다는 불규칙적이고, 이건 매우 불규칙이에요. 표현이 중요하죠. 매우 불규칙. 이것은 규칙. 얘는 뭐보다 불규칙, 뭐보다 규칙.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분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요. 매우 가깝고요. 얘는 뭐예요? 비교적 가까워요. 얘는 뭐예요? 매우 멀어요. 매우 멀고 매우 가깝고 비교적 가까워요. 얘는 압축되지 않고요. 얘는 거의 압축되지 않고요. 얘는 쉽게 압축이 돼요. 이렇게 압축을 하면. 그지? 인력이 매우 강하고요. 얘는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표현. 고체보다는 인력이 그저 분자 사이에 끌어다니는 힘이 약해요. 분자 운동. 얘는 뭐예요? 제자리에서 분자가 어떻게 운동해요? 진동 운동을 해요. 진동 운동. 얘는 비교적 활발, 얘는 매우 활발.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비교적 활발. 얘는 어떻게? 매우 활발. 알겠죠? 고체 상태에서 분자 운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면 걘 틀린 거야. 뭐예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한다. 우리 이 개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예요. 물질의 자체는 변하지 않고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의 원인은 온도와 압력인데 뭐라고? 주로 뭐예요? 주로? 온도야, 알았지? 온도 압력인데. 써있네요. 물질의 압력을 가하면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해요. 압력을,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기체에다 압력을 가하면 기체가 액체가 되고, 또더 압력을 가하면 뭐가 되고? 고체가 된대요. 근데 단 얼음은 뭐예요?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 얼음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 물이 된대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알았지? 단 얼음은 예외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물이 이상한 애야. 물이 이상한 애야. 알았지? 이거를 봐야지. 가열을 볼게요.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되지. 그게 뭐라고 그래? 융해라고 그래요.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되죠. 얘가 뭐 한다라고 그래요? 기화라고 그래요. 그지? 기체를 가열하면 이제 이상한 거 없잖아. 그지? 다시 기체랑 고체 저기 사이인데 기체가 고체가 되겠어? 열을 가한다고? 아니겠죠. 고체가 열을 가하면 뭐가 돼요? 액체도 되지만 뭐도 돼요? 기체가 돼요. 걔는 뭐라고 그래요? 승화라고 하네요. 승화. 그 다음에 고체를
냉각한다고 더 고체가 있어? 없지? 자, 기체를 냉각하면 뭐가 돼요? 액화가 돼요. 그 다음에 액체를 냉각하면 응고가 돼요. 기체를 냉각하면 승화가 돼요. 아, 기체랑 고체 사이는 승화가 있고 승화가 있어요. 둘다 승화네요. 맞아요? 승화가 두 개네요. 알았지? 이거 초콜릿이 녹은 거야? 융해부터 보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융해요. 초콜릿이 녹고, 얼음이 녹고, 철이 녹고, 양초가 녹고, 녹고, 그지? 녹는 거야. 다 표현은 뭐로 했어, 여기서? 녹는 거야. 녹는다라는 한글은, 그죠? 융해네요. 그죠? 기화. 기체가 되는 거야, 액체가. 빨래가 말라, 물이 줄어들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돼, 도화지에 색칠한 물감이 말라. 그죠? 마르는 거네요. 어항에 물이 줄어들고 수증기가 되는 거, 이거죠? 빨래가 마르고, 뭐야? 기화요. 증발과 끓음. 증발하는 거랑, 이게 마르는 건 증발하는 거죠. 끓는 거는 뭐에 해당된다고? 이것은 뭐라고? 증발하고, 이 옆에다 써요. 증발하고, 여기에다가는 끓음 쓰자. 끓음. 증발하고 끓음은 뭐라고? 기화예요. 여기 써놓으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끓음도 써놔. 외우기 좋게 이렇게 써놔. 알았지? 증발과 끓음은 뭐다? 기화다. 승화 볼게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예요. 이거 좁냐 알죠? 좁냐. 이렇게 생긴 거 봤어? 그지? 남자 화장실에도 있고, 옷장에도 들을 수 있고, 옷 서랍에도 들을 수도 있고, 그지?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도 있고, 신발장에도 있고, 나프탈렌이에요, 얘가. 나프탈렌이 작아지는데 얘가 녹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나프탈렌은. 또, 냉동실에 놓아둔 얼음이 작아지는 거는 냉동실 얼음이 녹아서 녹아? 녹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바로 날아간 거야. 그죠? 나프탈렌은 상온에서 승화가 잘 일어나는 승화성 물질이에요. 승화성 물질에는 뭐가 있어?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얘네는 세 개는 뭐예요? 승화성 물질이에요. 알았지? 승화가 잘 되는 거야. 응고 볼게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예요. 마그마는 액체잖아요. 그죠? 화성암이 돼요. 촛농이 굳고요. 고드름이,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맨 처음에는 어때요? 옛날에 기와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와장이. 이렇게 기와를 얹잖아요. 기와를. 그지? 맞아요? 기와를 이렇게 겹쳐서 얹죠. 이렇게. 맞아요? 너무 리얼해. 기와 알죠? 기와. 기와를 이렇게 얹으면은 겨울에 이 위에 눈이라도 쌓여 있다가, 그지? 여기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죠? 그죠?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어때요? 그게 얼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응고예요. 고드름은 뭐예요? 액체가 고체가 된 거예요. 응고예요, 응고. 자, 그 다음에 고깃국을 시키면 위에 기름이 굳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죠? 기름이에요. 뭐
버터 같이, 예를 들면 버터 같이, 그지? 버터도 녹인 거 가만 놔두면 굳죠, 그죠? 기름이구나. 액화 볼게요. 기체가 액체로 된 거예요. 기체가 액체. 새벽에 안개가 끼는 거예요. 여기 떠는 그저 기체가 이 안개는 뭐예요? 액체예요. 알았지? 액체야. 찬물이 담긴 커피면에 물방울이 맞힌 거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죠? 물방울이 된거 아니야. 기체가. 풀립에 이슬도 액체잖아. 안개에 이슬, 물방울 세 개는 뭐다? 액체다. 알겠지?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어요. 나뭇잎에 이게 수증기가, 그지? 수증기가 고체 얼음 같은 거잖아. 그지? 그죠? 서리는 뭐예요? 고체다. 성에도 뭐예요? 고체다. 얼음이야, 얼음. 구름 속 수증기는 액체죠? 아니죠. 기체죠? 그죠? 눈 결정은 다 뭐예요? 이세 가지는 뭐예요? 다 고체예요. 기체가 고체가 된 케이스예요. 그죠?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다. 그지? 공기 중에 있던 애들이 서리가 되고 성애가 되고 눈결정이 된 거야. 그죠?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어때요? 상태만 변하는 거지.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탐구 보자. 성질 변화를 볼게요. 물이 담긴 비커 위에 얼음을 담은 시계 접시를 올려. 그죠?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관찰한 후 A의 물과 B에 맺힌 물방울을 각각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뭐야? 물이 A의 물이 끓어서 그저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끓어서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가 되겠죠? 기화예요, 그죠? 이 수증기가 여기 차갑잖아, 그지?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물방울이 되겠지, 그지? 맞아요? 액화가 돼요.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변화 볼게요. 모두 붉은색으로 돼요. 물이 닿으면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그죠? 이 붉은색이 되죠? 물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 물이에요. 따로 똑같은 놈이라는 거요. 그죠? 물의 성질을 변화사 하나.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물질의 상태 변화랑 분자 배열, 부피, 질량은 상태가 변하면 분자 배열이나 부피나 질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하나는 고체고요, 액체고요, 기체예요.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분자의 개수는 안 바뀌어요. 알았지? 개수는 안 바뀌어요. 분자의 크기도 안 바뀌어요. 분자의 종류도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 배열만 바뀌어요. 분자 배열만 바뀌어요. 분자의 개수, 분자의 크기, 분자의 종류는 안 바뀐다. 저 위에 있는 개수 크기 종류 볼까? 개수 크기 종류였죠? 개수 크기는 여기 없네. 그지? 종류도 없고, 그지? 자, 상태 변화 볼게요. 하나는 고체에서 기체고, 고체에서 기체. 둘다 승화네요. 그죠? 하나는 고체가 된 거야, 고체가 된 거야, 고체가 된 거고, 하나는 기체가 된 거야. 알았지? 그러면
분자 배열이 기체가 되면 불규칙하지? 고체는 어때요? 규칙적이죠? 분자 사이의 거리는 고체는 가깝죠? 멀죠? 인력은 강하죠? 약하죠? 분자 운동은 둔하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한다라고 그래서 그지? 얘는 활발하죠? 분자의 수는 둘다안 바뀌어요. 알았죠? 상태 변화에 따라 다른 거를 봤어요. 물질의 상태 변화랑 부피, 질량, 성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대부분의 물질은 기체가 부피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액체, 고체예요. 그렇죠? 액체에서 기체는요, 부피가 왕창 커져서 이걸 큰 거를 두 개, 두줄 걷어요. 그죠? 자, 기체가 되는 거고요.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피가 어때요? 기체가 되면 부피가 증가해요. 하나는 감소해요. 고체가 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렇고요. 가까워져서 그래요. 그죠? 상태 변화에 따른 뭐예요? 부피를 봤어요. 물을 볼게요. 대부분의 물질은 기체가 크건 맞는데, 기체, 액체, 고체의 순인데, 얘만 그래. 얘만, 물만 여기가 바뀌었어. 이건 대부분의 물질이고, 이건 물이야. 물만 이상한 거야. 왜? 얼음은 고체고 물은 액체잖아. 얼음이 더 부피가 큰거 알죠? 그지? 물만 그래요. 물이 응고될 때 분자의 빈 공간이 많은 응고될 때 분자의 빈 공간이 많은 육각형 구조로 이루어서 배열하기 때문에 고체가 더 부피가 크대. 물만 이상한 거야. 유리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뚜껑을 닫은 후 얼리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이런데 이게 육각형으로 되면 빈 공간이 더 많아.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대요. 알았죠? 응?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하고 성질을 볼게요. 부피는 봤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질량과 성질은 어때요? 변하지 않나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분자 자체, 뭐 분자의 개수나 종류랑 크기도 분자의 크기는 안 바뀌어요. 세 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상태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뭐예요? 물리 변화예요. 상태 변화는 뭐라고? 물리 변화예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하고 변하지 않는 것 볼게요. 분자의 개수, 크기, 종류, 성질은 안 바뀐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분자 배열, 분자의 운동, 분자 사이의 거리, 분자 사이의 인력 이런 건 바뀌어요. 그치? 이런 게 바뀌니까 부피가 바뀌죠. 그죠? 이것도 읽어봐야 돼. 상태 변화 시에 부피 질량 분자 배열의 변화를 볼게요. 상태 변화할 때 부피 질량 분자 배열 이렇게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아세톤의 기화 시 부피 질량 분자 배열 변화 볼게요. 여기 아세톤 들었어요. 입구를 비닐주머니로 덮고 전체 질량을 측정했어요. 이거를 다시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아세톤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지? 기화가 되겠지? 그래서 근데 이 비닐을 주머니가 새지 않게 했으니까 이 기체는 여기 들어있겠지? 전자저울로 했어요. 비닐주머니의 부피 변화는 증가해요. 왜? 액체 아세톤이
아세톤이 기화해서 기화하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요. 질량은 어때요? 일정해요. 왜? 분자의 개수라든가 분자의 크기랑 종류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자 배열은 기화하면서 분자 배열은 점점 더 불규칙해지지. 기체가 더 불규칙하다라고 그랬어요. 양초의 응고시 부피 질량 분자 배열 볼게요. 양초를 잘라서 비커에 넣었어요. 완전히 녹은 후 부피랑 질량을 측정할 거예요. 액체 양초를 굳히고 다시 부피랑 질량을 볼 거예요. 결과 정리 볼게요. 양초의 부피는 감소해요. 액체 양초가 응고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감소해요. 액체보다 고체가,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이만큼 줄어들었대라는 거야? 파란 선근 거야? 그지? 질량은 일정해요. 왜? 개수, 크기, 종류가 안 변해서 그래요. 분자 배열은 고체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점점 규칙적으로 됐겠죠? 그죠?